총3 선조증 동화연교재 5과 본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부분 먼저 여기서부터 아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업할 건데 우리 단락별로 나눠서 하는 거 알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Hidden people in sports. 스포츠에 숨겨진 사람들. In sports. 스포츠에서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오직 플레이어들, 선수들이 트로피를 받거나 또는 메달을 받게 된다. 뭔가 get paid attention 이 말이죠. 관심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뭐 get이 비동사처럼 쓰였습니다. are. 그러니까 뒤에는 뭐 관심을 주는 게 아니고 관심 받는 거니까 are paid attention 이런 말이죠. Get paid attention.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 받는 거죠.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뭐 they는 the players를 데리고 온거 쉽게 할수 있고요. But players, the players don't win. 그래서 선수들이 승리하는 건 아니다.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만의 힘으로.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이런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게 뭐가 있겠죠. 오케이. 오직 얘들만 get a trophy로 medal 해. But 그러나 여기에는 end 같은 거 이상하죠.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뭐 지가 잘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되겠죠. 그들 오직 뭐 자신만의 힘으로 뭐 이런 뜻도 되고요. 승리하는 건 아니다.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사람들이 있는데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자주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고 and don't they 뭐 여기에 뭐 these people 대신 맞죠. 여기 생략됐죠. they가 생략됐으니까 doesn't가 오진 않겠죠. they don't get attention. 그들이 관심을 받지는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뭐 계속 however 그러나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그래서 여기 데이가 가리키는 거뭐 이런 거 얘기하겠고 however 뭐 but 같은 역할이고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뭐이 문장 here however부터 시작해서 players까지 문장 삽입이라든지 아니면 뭐좀 쉽게 하면 however 이 자리에 however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이런 거 1, 2, 3, 4, 5 해놓고 여기다. 그래서 people who help the players 뭐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네요. 선수들을 돕는 사람들이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플레이어들만 선수들만큼 중요하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here are some examples.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다 했으니까 examples 뒤에 생략된 말뭐 이런 거 살펴보겠죠. 자, 보면 뭐 제목 중요합니다. Hidden people in sports.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들인데 스포츠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only 내용상 중요하죠. 오직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Only the players get paid attention. But the players don't win on their own. 자, on their own의 뜻이 뭐 그런 뜻이니까 바꿔 쓸수 있는 건 for themselves 이런 것 이런 뜻이죠. 남의 도움 받지 않고서 뭐 또는 without others help 이 말이죠. Without others help 타인의 도움 없이 승리하는 건 아니야. On their own without others help for themselves. 그런 다음에 there are people 주격 관계 대명사고 그다음에 선행사 people이니까 help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주의. 그래서 여기 3인칭 단수가 아니고 암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헬프의 형태는 동사 원형이죠. 시제도 현재니까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뭐 여기에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겠고요. hide 뭐 hide로부터 왔죠. hide 과거형 hid pp형 hidden. 뭐 이거의 주용법이 분사이기도 하죠. 분사가 지금 이렇게 비동사랑 합쳐져서 수동태가 되는 거. 이거 서술적으로 사용된다고 앞에서 살펴봤고요. 그래서 they don't get 뭐 관심 못 받는다. However, 그러나 people who help the players are as 뭐 원급 비교 as important as the players. 선수들만큼 중요해.
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 who help the players. 이 말이 생략됐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몇 가지 예가 있다. 뭐에 예? 사람들의 예.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who help the players. 선수를 도와주는 또뭐 hidden people behind the players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hidden people behind the players, behind the players 뒤에 숨겨진 hidden people 숨겨진 사람들. 여기에 examples 여기에 복수의 것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안만 길어봤자 대이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비동사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뭐 이제 그 선수를 도와주고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몇 가지 예를 들겠다는 거고, 그래서 뭐 페이서스 나오고요. 페이서스 in a marathon. 그 다음에 뭐핏 크루즈 in racing car라든지 셰르파즈 in mountain climbing. 세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등산에서의 셰르파와 그 다음에 자동차 경주 대회에 피트에서 일하는 크루들, 핏 크루. 그 다음에 마라톤의 페이서 이런 얘가 examples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볼까요? 그래서 the team이죠. the team behind the team. 이과 전체의 제목이고요. 5과 전체 제목이고, 그다음에 다음은 본문의 제목은 숨겨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스포츠에서. 그래서 hidden people in sports.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죠. 드러난 사람들이 아니고 숨겨진 공헌자들. 자, 이제 첫 문제 나갑니다. 스포츠에서 이런 말로 시작하죠. 선수들이 뭘 받는데 한 다음에 end다 벗이다? 벗이죠, 벗. 벗이 나온 다음에 걔들이 지가 잘라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장의 내용이 기억나야 한다 했죠, 연달아서. 그 시작이 in sports,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a medal, medals 뭐 이런 데고요. Or medal, or가 계속해서 연결됐습니다. A trophy or a medal. 그 다음에 중요한 접속사 but 그들이 승리하는 건 아니다. They don't win.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on their own이었습니다. Sports only the players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다음 문장에서는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시작이 있다. 사람들이죠, 사람들. 사람들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선수를 돕는 사람들이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 관계사 사용해서, 주격 관계사 사용해서 꾸미는 말이 뒤에 붙어 있는 문장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people 이렇게요. There are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왜 가려서 안 나오냐? 이거 잘렸네.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굉장히 잘렸나 봐요. 이상하네.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이거 원래 그 이거 잠깐만요. 이씨 이거 잘못됐네. 수정해 놓겠습니다.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였어요. 고치겠다고 해놓고 또 까먹는다. 오케이. Yes, there ar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였습니다. 다음 문장. 자, 선수들을 돕는 사람들의 특징. 됐습니까? 특징은 어떻다? 자주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그리고, 관심 받지 못한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자주 숨겨져 있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이죠. Don't get these people are often hidden. 이 사람들은 these people이 가리키는 건 the people who help the players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They are often hidden 수동태. 얘들이
하이드를 한게 아니고 하이드를 당했죠. And they가 생략됐으니까 don't get attention, 관심 못 받는다. 자, 다음 문장 매우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접속 부사, 그 다음에 문장, 이 문장, 다음 문장 자체 삽입 같은 것들 잘 알아두라겠습니다. 시작은 그러나 그들은 선수들만큼 중요하다라는 내용의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however,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원급 비교가 들어있습니다. 이거의 주요 문법. 선수들만큼 중요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이제 이어질 내용을 예고하는 문장이었어. 그러니까 다음 문장 같은 경우에도 문장 삽입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복수의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였고, 문장 끝에 생략된 말까지 다뤄봤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용은 이런 거였죠. 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생략된 말. 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뭐하는 who help the players. 선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몇 가지 예가 복수. 그래서 are 이런 내용들 알아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이것도 준비하고 있어야죠. 두 가지가 책상 위에 있고, 그 클래스 카드의 내용은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죠. The team behind the team이었고요. 그래서 스포츠의 어떤 사람들 히든 피플이었죠. Hidden people in sports. 스포츠에서 오직 선수들만이 받는다, 뭐나 뭐를. 그러나 지가 잘나서 승리하는 건 아니다. In sports, only the player들이 get a trophy or medal, but they don't win on their own. 그래서 they는 the players라고 쓰면 되겠죠. The players.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There are people. People은 people인데 본문대로 가면 who help the players. 선수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that도 될 거고요. 선행사 people이니까 나머지 애들은 안 되겠네요. 주격이라서. These people are often 자주 숨겨져 있죠. Hidden. And don't get attention. Don't pay attention 하면은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데, 관심을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데,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 어울리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큼 중요하다. 중요한 접속부사. However, 그러나 they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선수들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they는 the people. 여기 the를 넣어줘야 되겠죠. Th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The people who help the players are as important as the players. Here are some examples of the people who, 다쓸수 있어야 돼요. Who help the players. 선수를 돕는 사람들의 몇 가지 예가 있다. 이렇게 가주겠죠. 오케이. 짧게 끊어가겠습니다.